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왼코 늘리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코, 오른코 늘리기를 보셨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왼코 늘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쓰는지는 꼭 작가님만의 그 용어 정리, 약어 정리인 걸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영어로는 make one left. 또는 left, lifted, increase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여기 제가 make one left를 해놓은 건데요. 요 코, 보시면은 마치 이 코에 기생하듯이 이렇게 이 코의 왼쪽에서 이렇게 나온 마냥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바로 make one left. make one, 아니, lifted increase 는 여기 지금 가장 최근 코인데요. 얘는 그때 뭐냐 그 오른코 늘리기에 right lifted increase랑 비슷하게 봤을 때 정확히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런 느낌은 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make one left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냥 떠놓고 그 다음에 지금 한 코는 그냥 떴고요. 자, make one left는 이런 식으로 왼쪽 바늘을 앞에서 오른코 늘리기 할 때는 뒤에서 넣었다면 이번엔 앞에서 넣은 채로 꼬아서 겉뜨기 하듯이 원래 겉뜨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꼬아서 뒤쪽. 이 뒤쪽에다가 바늘을 넣은 채로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바늘을 앞쪽, 왼쪽 바늘을 앞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들었다. 근데 그냥 겉뜨기로 하면, 구멍이 생기네? 그럼 여기 아니겠죠? 뒤쪽으로 꼬아서 겉뜨기. 지금 뒤쪽으로 꼬아서 바늘을 넣어서 그 상태로 겉뜨기를 해주면은 이게 바로 make one left 왼코 늘리기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left lifted increase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냥 좀 떨어뜨려 놓게 두코 뜨고요. 자, 전에 지금 떴던 코 바로 전에 코의 밑에서 한 단, 두 단, 두 번째 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단을 왼쪽을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뜬 코는 무시해야 되고 그전단 이게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이쪽에 있는 코드로 안 떠져 있고 이쪽에 있는 코드는 지금 떠진 거잖아요. 봤을 때 얘랑 이어져 있는 코 지금 다음 코랑 이어져 있다. 이 가운데가 이어져 있는 애는 얘죠. 이 코인데 이 코의 여기 왼쪽을 들어 올리세요. 그 상태로 바늘을 이렇게 넣고 겉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좀 가서 자, 방금 뜬 코는 무시해야 한다. 그전 코의 왼쪽을 주워 가지고 나는 왼쪽에 이렇게 들었다. 그 상태로 얘도 이런 정방향을 겉뜨기가 아닌 꼬아서 겉뜨기 할 때는 이렇게 뒤쪽을 꽂죠? 그래서 뒤쪽을 꽂은 채로 겉뜨기를 해준다. 이게 바로 left lifted increase. 자, 그럼 한 번씩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ake one left는 어떻게 했다? make one left는 왼쪽 바늘을 앞에서 뒤쪽으로 꽂아준 뒤 꼬아서 겉뜨기. 그 다음에 left lifted increase는 상태에서 방금 뜬 코를 무시하고 이전 코. 지금 안뜬 애들과 동급인 요 아이를 왼쪽으로, 왼쪽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얘도 정방향 겉뜨기가 아닌 이렇게 꼬아서 겉뜨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전에 오른코 늘리기 right lifted increase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left lift increase도 두 개의 코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left lifted increase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딱 이거 끌어올려서 뜬 아이만 left lifted increase를 하시는 작가님이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럼 이상 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